할로, 우리 앞엔 문제와 고통,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며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11월 둘째 주 하나둑이고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핵심 및 랩넌트 데이가 11월 18일 대전 세계비전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11월 28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11월 22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동남아 전도 집회가 정확한 시작과 끝을 주제로 12월 19일부터 이틀간 필리핀 클락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아.kr의 해외 집회 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11월 25일까지 등록받습니다. 중직자대학원 5강 교회사가 오후 2시 30분부터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13일부터 14일 제50차 대구노회 전도 캠프, 18일 핵심 및 랩넌트 데이, 20일부터 12월 13일까지 2023 미주 랩넌트 대회 및 중남미 순회 사역에 참석하십니다. 세례식이 2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및 성찬식이 다음 주일에 있으며 예배 중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남녀전도회 총회가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선교위원회가 오후 1시 30분부터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임시당회가 오후 2시 30분부터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인사 및 예결산 당회와 운영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산업선교회 총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제50차 대구노회 전도 캠프가 절대망대 세우는 성령인도 받는 캠프를 주제로 13일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신청은 사무실에서 해주시고 문의는 박래미 목사께 하시기 바랍니다. 당일 오전 9시 10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11월 16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고3 랩런트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4년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오늘까지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스마트 요람 교우사업장 광고 게재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및 문의는 오늘까지 사무실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전도회 2024년 신규 임원 명단을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교육기관 및 재직부서 회계장부를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